광복절에 울린 함성이 퍼지고 있습니다. 청와를 갖게 해야 돼. 아? 네. 빨간 우비, 파란 우비, 이쪽으로 오세요. 여건상, 그리고 뭐 여기 사실 교통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안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좀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 봉오동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 오신 우리 독립군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지휘할 홍범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네도 소개해야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군의 칠성이라고 합니다. 칠성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이번 전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성범군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홍범도 대장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안전하게 우리가 승리로 이 전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규 보여주는 하성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오동 전투 꼭 승리로 이룹시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도 잘생기셨는데 우리 꼭 그 성경님 지에 따라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끕시다. 네, 좋습니다. 아하. 여기로 가요, 여기로. 여러분들의 칭찬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일본군들이 아직 지금 이 주변에서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오. 여러분 몸 조심하시고. 자, 일본군들이 이 근처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 여러분들 살짝 자세를 낮추고 일본군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있다. 자, 물총에 혹시 총알이 떨어지신 분은 근처에 빨리 총알을 채우시오. 어서! 정말 지금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 자, 우리 여기 있으니까 우리 저기 있습니다! 양군 저쪽에! 자, 총알! 장군 동상 뒤에! 자, 홍범도 장군 동상 뒤에! 자, 우리 총알이 있습니다! 어서 가서 총알을 채우시고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대가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 정부대가 앞으로 나오시오! 지금 이곳 봉오동 전투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군들이 우리를 노리려고 지금 주변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군들의 섬멸할 준비가 됐으니까 이래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일본군을 향해서 여기를 보시오. 여기를 보시오. 우리가 이곳 봉오동 전투에 승리하였어. 오늘 승리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것이오. 남의 땅을 뺏어간 일본 놈들에게 우리 땅을 기어치 되찾고 우리 승리하여 고향으로 돌아갑시다. 자,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 박수 드리기를 제시하겠습니다. 박수! 잡아주세요. 서로 잡아주세요. 사진기를 잡고 번쩍 들어주세요. 하나! 우리 핸드폰 진짜 그만 하고. 하나! 둘! 셋! 준비를 했고요. 우리 사랑스러운 홍범도 장군의 그리고 봉오동 전투와 관련 영상입니다. 약 10여 분 정도 상영이 되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백석에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범도 대장이 바로 자기 의지를 꺾고 적에게 항복할 것이다. 가족을 인질로 삼은 일제의 협박으로 독립이라는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홍범도 장군을 꺾지 못했다. 결국 의병운동 과정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 내 처와 내 아들을 잡아가지고 네 서방한테다가 그를 써라. 반죽음 시켜도 끝내 항복하지 않았다. 가족의 희생도 감내했던 홍범도 장군은 어떤 지휘관이었을까? 신념 앞에 꼿꼿했지만 부하들에겐 한없이 깊은 동지애를 품었다고 한다. 홍범도는 항상 군대와 같이 다니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었으며 일편단시엔 군대를 위하여 분투 노력하였으며 동지애가 극진한 사람이었다. 같은 독립군 장군들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계급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양반이고 나는 지휘자고 나는 계급이 높다. 근데 홍 장군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동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 이 자기 부대원들이 한없이 존경했던 분이죠. 한인촌에서 농사와 교육에 힘쓰던 홍범도도 무장투쟁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국민만세가 부릴 듯함으로 농사고 뭐고 나가자 하고 묻어두었던 총을 끄집어내 일변 닦음이야. 일변 이병 모직과 탄환 모직과 일변 원조하여 의병들 입힐 것과 천리경 그러한 것을 갖추었다. 홍범도는 대한독립군을 창건하고 유고문을 발표해 무장투쟁 노선을 알렸다. 민심이 소유할 것은 물론이오 장차 외모가 보람할지라 당당한 독립군으로 하는 호우 중에 수고하였어. 반만년 역사를 방역하여 국교를 회복하였어. 다섯 만대의 행복을 위함이 다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분이다. 일본 첩보자료에 따르면 봉오동에서 연합한 독립군은 이문의 기관총과 100여 개 폭탄을 비롯 소총 900정, 권총 200정의 탄환도 확보했다. 신신무기와 군복, 군대 편제를 갖춘 정규군의 위상이었다. 무엇보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독립투쟁 의지는 어떠한 무기보다 강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 집결해 있던 우리 독립군과 일본군의 결전의 날이 밝았다. 홍범도 장군은 신중한 전략을 폈다. 일수는 고려등 북편부터 여기도 참 어디서 딴지 봉오동 한참 장난이 되었으시오. 예. 그리고 서대문 세계 최강의 활약을 자랑하던 일본군. 하지만 봉오동의 지형지물은 독립군의 편이었다. 우리 독립군은 이미 공격하기 좋은 고지를 선점하고 유인전에 말려든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으로 적을 가두고 허를 찌르는 내복 기습 공격으로 적을 괴멸시켰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총탄 앞에 일본군은 속수무책이었다. 봉오동 전투는 독립군의 계획에 의해서 승리한 싸움이에요. 홍범도의 유인 전술과 내복에 의한 승리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독립군들이 스스로를 독립전쟁 제1회인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거고. 최강의 일본 정예부대에 맞서 쟁취한 첫 승리는 온 민족의 독립의지를 드높였다. 민중동력은 거의 진압당했다고 하는, 잠재웠다고 하는 그런 무장운동은 이제 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또 이거 무장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엄청난 용기를 부여하는 게 좋죠.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 정규부대에게 대승을 거두어 민족의 정기를 드높였다. 홍범도 장군은 광복을 2년 앞둔 카자흐스탄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끝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수많은 독립군들. 독립군의 뒤를 이어 강한 전투력과 불굴의 군인 정신을 갖추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사명인 것이다. 자, 태송여고. 자, 이제 그늘 쪽으로 다들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극기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늘 쪽, 무대 앞 그늘 쪽으로 이동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태극기 다 나눠드렸습니다. 맞죠? 자, 태극기 한번 흔들어주세요. 아직 안 받은 곳이 어디 있는지 제가 좀 확인 좀 할게요. 자, 태극기를 한번 들어주시고. 네, 들고 계시면 저희가 안 받으신 분들 지금 좀 천천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념식과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 후 쿠키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행사는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산구청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함께 고려인 나는 대한국인이다라는 주제로 2024년 독립문화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곳 고려인마을은 구한말 또 일제강점기에 연해주 등에서 이렇게 이주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하고요.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광복절인 오늘 앞서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봉오동 전투 재현 행사와 더불어 공연 또 즐길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뜻깊은 장소에서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극기를 지금 배분하고 있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큰 태극기는 뒤쪽에서 조금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도 한번 흔들어 주시랍니다. 뒤쪽도. 네, 이 정도면 됐답니다. 자, 독립문화제 첫 시작을 알리는 공연을 저희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무대는 고려인마을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합창단은 2017년도 광주에 정착한 중앙아시아 7개국 출신 고려인 동포 자녀 30여 명으로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색적인 복장, 또 깜찍한 외모, 또 고려인의 삶과 민족 정신이 어우러진 독특한 노래, 또 공연으로 큰 감동을 줄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을 넘어서 각종 행사에 또 초청 공연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려인 동포 삶과 고려인마을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또 사진 찍으신 분들 많이 찍어주시고, 자, 우리 친구들 노래를 할 거예요. 자, 약간 햇볕이 비치지만 서로 이해를 좀 해주면서 시작을 알리는 홍보대사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청단을 모십니다. 태양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 우리말로 된 신문을 만들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말로 된 연극과 극장을 만들고, 기억하기 위해 우리말로 된 문학을 만들어냈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 속에 우리는 우리의 얼과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공연을 해준 우리 합창단 여러분, 차렷 인사! 네, 손 한번 흔들면서 나오세요. 자,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너무나 멋지게 잘했죠?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 우리 대성여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 왔는데요. 제가 중앙아시아 7개국이라 그랬습니다. 튀르크메니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게 된 방송인 공주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는요, 79주년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주지방 보훈청과 광산구청,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이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고려인, 나는 대한국인이다 라는 주제로 또 2024년 독립문화제를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고려인마을은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연해주 등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인 이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요, 또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절인 오늘 앞서 여러분께서 참여해주신 봉오동 전투 체험 행사 멋있게 보셨죠? 또 함께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연과 또 즐길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뜻깊은 장소에서 의미 있는 광복절을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독립문화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 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기 대여 경례.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지 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목념이 있겠습니다. 1종 목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했던 묵념은 더 의미가 있는 묵념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79주년 우리 뒤쪽에 또 홍범도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곳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광주지방 보훈청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하성일 보훈청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첸밭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전쟁 영웅인 홍범도 장군님의 봉오동 전투 승리를 재현한 독립문화제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오늘 이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과 광산구청 또 고려인마을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손을 잡고 함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박병규 광산구청장님과 김명수 아직 오시지 않으셨네요.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수제쿠키 나눔 행사를 지원해 주신 이광중 금파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고맙습니다. 홍범도 장군님께서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뛰어난 지략과 전술로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개첩에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항일 무장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로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서름을 씻어내고 일제에 억압받던 3천만 그대의 자부심이자 자주독립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포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신 장군께서는 정착 초기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셨으며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곳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모아공원에서 고려인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인 여러분, 우리는 독립전쟁 최초의 승리인 봉오동 전투 재현을 통해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승리의 주역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이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선열들의 생애와 고귀한 뜻이 다음 세대로 계승 발전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 담화공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어서 우리 박병규 광산구청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오늘 79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 주로 이제 고려인마을 분들이 많이 오시긴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까지 많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인사말을 하신 우리 하성일 광주지방 보훈청장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행사는 예전과 다르게 광주지방 보훈청이 주최하고 또 우리 이제 광산구 그리고 고려인마을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홍범도 장군 문대를 가지고 아무튼 논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고려인마을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뒤에 마음 아팠던 것들을 오늘 행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이제 씻어내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욱더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오늘 참석하신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유라시아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후손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홍범도 장군의 그런 어떤 이제 위대함을 기리고 또 우리 이제 선조들의 그 치열했던 그 투쟁 과정들을 잊지 않고 또 앞으로 이제 잘 새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이 고려인 마을에서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정말로 화가하고 상생하면서 살아왔던 이 과정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도, 이 자리에서 오늘 이제 이 행사를 하게 된 것도 그런 지난 20년간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이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더욱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대부분의 그 일들은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갈등하거나 또 서로 뭔가 어떤 이제 다툼이 있을 때 보면은 아주 작은 것으로 갈등하고 다툼이 있는 것이지 큰 문제,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의 전망이 걸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작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싸울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요. 더 큰 것은 오늘 이제 이 앞에서 아까 이제 공연을 펼쳤던 우리 이제 아이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차근차근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운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된 친청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아픈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개인의 어떤 이제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서서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들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보다 중요한 역사적인 이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산구에서도 그동안 이제 쭉 고려인마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들이 더 이제 발전될 수 있도록 고려인마을을 이제 우리 이제 고려인마을 역사 이제 1번지로 이제 정하기로 하고 또 이쪽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상생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이제 계획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웠던 그런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않고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걸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고려인마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인마을 대표이신 신조야 대표님을 무대로 모셔서 인사말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치셔가지고요. 힘드실 텐데 또 오늘 봉오동 전투까지 완벽히 만들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세요. 네. Дорогие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ы очень рады, что когда-то мы сюда приехали. 20 с лишним лет тому назад мы стали заезжать в эту страну, в которой когда-то жили наши предки. И, наконец, когда мы дожили до этого времени, что мы в этот день отмечаем этот великий праздник, когда-то наши предки защищали эту страну. И вот она сегодня, она у нас на виду. И я с вами вместе этот праздник встречаю здесь, и я этим очень сильно горжусь. И поэтому я за победу хотела бы сказать. 대한민국 독립 우라! 3 раза! 대한민국 독립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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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에 우리가 한국에 딱 들어오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우리 여기서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때 시대는 몰랐습니다. 지금 가만히 살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와서 이런 명절날에 우리 같이 독립운동 이렇게 같이 만세까지 같이 보고 같이 사니까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 여기 같이 이주민들이 서민들이 같이 우리가 함께 앞으로 우리 고려인들도 다 고려인들로 하지 말고 대한민국 서민들로 하기 이렇게 말씀드리게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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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부르기 편하게 또 이렇게 한 개 마을이 만들어져서 고려인마을, 고려인마을이라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산구의회 의장 김명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하성일 소금청장님,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신조야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몇 말씀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국 강복을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하신 애국 선배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념에 참석해 주신 여러 우리 기업인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홍범도 장군의 무공으로 승리의 역사를 세웠던 봉오동 전투를 제도하는 행진부터 모든 주민이 하나 되어 즐기는 부스, 체험행사, 전시 탐방 등 어느 때보다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짜여가지고 한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광산구의 의원님들이 너무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연석 행정대 시원장님, 양만주 시민안전위원장님, 또 공병철 의원님, 박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또 정재봉 우리 또 윤리특별위원장님, 윤혜영 전반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로 많은 시민들이 강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깨닫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려인 마을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역사적 거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여와 연대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년 고려인마을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명수 광산구의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무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좀 전에 오전에 하셨던 봉오동 전투 기억하시죠? 봉오동 전투의 그 치열하고 긴박했던 모습,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전쟁 승리와 그리고 대한독립의 기쁨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물놀이의 신명난 몸짓과 힘, 그리고 뒤에 들어갈 부모님 늦으셨어요. 얼른 오세요. 인사하고 가시게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박균택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길게 해주십시오. 예. 여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저 광주시 행사에 다녀오다 보니까 좀 도착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은 지 1945년 8월 15일로부터 해방을 맞고 광복된 지 79년째 되는데 이 역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정말 좀 정신 바짝 차려야만 우리 민족 정신을 잊어버리지 않을 텐데 헌법에 나와 있고 역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당연한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이 지금 현 정권 사람들의 작태인 것 같고, 신일파를 데려다가 독립관장을 앉히는 이런 이상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상인들이 정상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시도들은 2년 후쯤에 물거품처럼 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그 행사를 고려인 마을에서는 이유는 다 의미가 있겠죠. 우리 독립군의 역사가 우리 고려인 그 이주민들의 이주와 함께 이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특별히 의미를 갖고 행사가 치러지는 것일 텐데,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엉뚱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도록 함께 정신을 차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균택 국회의원님께서 또 힘들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공연입니다. 사물놀이에 신명난 몸짓과 쉼없이 밀려드는 리듬, 질주하듯이 느껴질 수 있는 탑 퍼포먼스 팀 얼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봉오동 전투에 치열했고 긴박함, 그리고 대한 독립의 기쁨을 퍼포먼스로 준비하였습니다. 박수였습니다. 와, 시원하시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공연인 것 같아요. 대한적십자사에서 우리 고려인 마을에 물품 후원식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야 대표님이 이쪽으로 서주시면 되겠고요. 50만 원. 자, 고려인 마을 물품 지원식입니다. 밀가루 224포대. 자, 100만 원 상당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인을 한 행사에는 1000만 원어치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오늘 여기 100만 원이 앞으로 1억도 될 수 있습니다. 박수를 다 쳐버리세요. На наш корейский праздник 10-20 октября они хотят нам много-много дать таких подарков. Давайте спасибо скажем. Аплодисменты.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휴대전화를 조금 꺼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 여성 퍼포머고요. 캘리그라피 퍼포머 김소영 작가의 퍼포먼스가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기념하고 오늘 행사의 주제를 붓으로 형상화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입니다. 지금부터 소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와 휴대전화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 글씨와 이 그림의 마지막은 낙관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낙관을 함께 완성해 주실 하성일 광주지방 보훈청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제 앞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님, 그리고 독립유공자 박노수님의 후손인 우민호군 앞쪽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분께서 세 분의 어른과 한 명의 아이가 총 낙관은 세 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일 광주지방 보훈청장님께서 직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찍는지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잠시 머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광산구청장님 앞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직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님과 우민우 군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그쵸? 네,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서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4 독립문화제 마지막 순서인 만세 상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일 광주지방 보훈청장님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주시면 여러분께서는 만세 삼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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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죠? 네! 오늘 이 기쁜 날 일어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대한독립 만세 시간입니다. 먼저 하성일 광주지방 보훈청장님,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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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규 광산구청장님, 대한 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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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조야 대표님과 우민호군,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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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독립문화제 마지막 순서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2024 독립문화제 기념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요? 아, 좋아요. 요거 세 번 찍는 거예요. 아, 카메라 여기 있어요. 아, 좋아요. 자, 한 번 더 찍고. 여기 보세요. 치즈 해가요. 치즈. 한 번 더. 아우, 좋습니다. 한 번 더. 마마 파우치 이거 맛있네. 고기 받아가세요. 뭐 이쪽으로 또 이쪽으로.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빨라. 나도.